투자하거나 저를 위해 그 이렇게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보니까 살도 더 건강하게 못 빼는 것 같아요. 건강하게 살을 빼서 좀 자신 있는 모습, 새로운 저를 좀 찾고 싶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. 다이어트에 사활을 건 울산 때 남편과 생이별까지 합니다. 안녕. 우리 가가지고 열심히 잘 하고 와. 응, 사랑이 너 잘 갔다 오고 아빠 많이 보고 싶을 거야. 아빠가 휴가를 하던데요? 또 사랑이랑 아빠랑 우리 또 떨어지니까 신랑도 고생할 거고 하니까 열심히 해야죠. 달라진 모습으로 만나면 되죠. 네. 네. 각오가 대단해요.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? 두 달 동안 목표 체중을 달성해야 하는 그녀들 미션이 있답니다. 이번 주 목표는 복부입니다. 아, 첫 번째 목표, 뱃살과 뜨겁게 헤어져라. 그러나 강도 높은 운동에 벌써 지친 애진 씨. 먹을 때는 좋았죠. 뱃살 빼려니 장난이 아니죠. 내가 알지. 굴. 뱃살 참 안 떨어지잖아요. 노력으로 흘린 땀에 배신이란 없다. 그들의 도전은 계속됩니다. 내장 지방이 심각한 애진 씨. 그녀의 식단을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. 일단 뭐 애진 씨가 지금 어떻게 드시고 있는지 간단하게 지금 집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제가 되게 들어오면서 봤거든요. 일단 이 누가 먹는 거예요, 이거? 이거 일단 식구들이 다 먹는데 애기 간식도 간식으로 좀 이렇게 챙겨놨는데 아직까지는 다 조절 못하고 양을 조금 줄이기는 했는데 보니까 인스턴트 이런 거 많죠? 사발면, 튀김 우동 종류별로 아 이거 근데 너무 많다 무슨 보물찾기 하는 것 같아요 곳곳에 편의점인데요 거의? 일단 육포 아, 치즈 고칼로리가 많네요 이거 웬만하면 편의점보다 많은데 먹을게 군대 PX에 있는 것들이 다 제가 원래 좀 편하고 이런 인스턴트 음식을 워낙 좋아했다 보니까 뭐 일단 이렇게 될지 모르고 애기 간식도 있고 해서 조금 많이 준비하게 된 이걸 다 선생님한테 다 들켜가지고 지금 이 중에 애기 간식은 별로 없었어요 살찌는 음식들은 왜 그렇게 맛있는지 다 고열량이거든요 네. 이거 다 보셨어요? 그러니까 네. 예진 씨가 땀을 많이 흘려도 네. 살을 뺄 수 없는 이유가 딱 여기서 나오죠 지금 이거는 정말 너무 심각하네 열량 높은 인스턴트 식품 정리가 시급합니다 아 근데 트레이너쌤 이거 다 가져가시고 이러면은 저 뭐 먹고 살아요? 그게 새로운 식단을 가지고 이제 꼭 필요한 음식들을 이제 드실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고열량 음식만 즐기던 울산댁 애진 씨에게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유지해줄 건강식단이 제공되었습니다 한편 군것질 때문에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영화 씨 빵이나 과자 대신 심심할 입을 달래줄 만한 간식 뭐 없을까요? 네, 훈제 닭가슴살인데요. 시중에서 판매하는 닭가슴살이에요. 지방은 적고 단백질은 풍부한 닭가슴살. 다이어트 대표 식품인데요. 행복하죠. 지금 군것질 좋아하신다고 네. 말씀하셨었는데요. 이제 뭐 이렇게 좀 주전부리할 수 있는 네. 이렇게 좀 심심할 때 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과자나 뭐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. 네. 근데 그런 것도 닭가슴살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네. 네. 요거를 만들어서 육포처럼 먹으면 되거든요. 전자레인지에 6분만 돌리면 저지방 고단백으로 즐길 수 있는 닭가슴살 포가 완성됩니다.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닭가슴살 포. 저도 집에서 만들어 봐야겠네요. 그전에는 이제 빵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간식 뭐 그런 것만 좋아했는데 요즘 이제 그 고단백질의 닭가슴살이랑 고구마를 주로 먹고 있잖아요. 과자처럼 만들어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.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옆에 있는 신랑이 맛있다고 한 개 두 개 자꾸 먹으니까 저는 이거 식단 조절용으로 먹는 건데 그게 조금 단점이에요. 자, 시작. 그날 오후 운동에 한창인 영화 씨. 아니야. 조금 당기고 집중해야지. 20초. 얄미워요. 먹는 거 같은데? 자, 운동 집중하고 5
4. 아, 우리도 옆에서 빨리 잘해주시네요.